부동산 투자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. 공부를 통해 확신을 가지세요. 부동산은 사이클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.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은 그렇게 많은 요인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분양만 알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대표 아파트끼리 10년 이상 흐름을 비교를 한 거예요. 세 개의 아파트를 봤을 때 큰 격차가 없었습니다. 네이버 부동산 알람 기능 덕분에 저는 1억 이상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세비티입니다. 무엇보다 투자를 할 때는 지역 선정이 중요합니다.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고 2년 뒤 무조건 상승을 하기 때문에 200%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. 이번 클래스 101 과정을 통해서 저평가 지역을 찾는 법과 입지를 보는 방법, 아파트를 비교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클래스메이트님들도 이 클래스를 들으면 기본만 알면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